저는 대진건축공사를 경영하는 유성종이라고 합니다. 이 난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이 난로의 장점은 연기가 안 나고 다섯 번 거꾸로 탄 난로이며 열기도 저축이 되는 그런 난로입니다. 누구나 손쉽게 붙일 수 있는 난로, 황실 벽난로라고 하죠. 이거 특허도 등록돼 있다면서요? 예, 특허도 등록이 돼 있고요. 이 주 원료가 뭐예요, 선생님? 주 원료는 철이에요. 이거 보니까 엄청 두껍던데 이게 몇 티예요? 9T까지 올라가요, 9T까지. 9T. 예. 또 펠릿도 장착할 수 있나요? 펠릿도 뗄 수 있고 겸용. 저희는 펠릿을 많이 사용을 안 해요. 펠릿을 많이 사용하면은 이 펠릿 연소기는 어떤 난로든 간에 오래 못 가요. 불에 다 녹아가지고 금방 소모가 되고. 그래서 저희는 불쏘시개로 난로를 사용하고 있고 펠렛은 여기서 타는 펠렛이 이 밑에까지 다 타고 내려가요. 그래서 나무가 붙는 거고. 이게 하루 정도 쓰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? 나무 토막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 되는 나무를 한 15개 정도면 한 10시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잘 때는 몇 개 정도 넣어야지 잘 수 있어요? 2개. 그럼 장작 두 개를 몇 시 정도 해야 되면 아침까지 가나요? 아침 6시까지는 가죠. 한 10시, 11시는 가죠. 그럼 뭐 한 8시쯤에 3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3개 넣으면 금방 또 줄어요. 난로는 나무가 많이 들어가면 빨리 타게끔 돼 있고 이 2개 정도가 오래 가고 3개 넣으면 좀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. 이 난로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? 예, 펠렛 뗄 수 있는 기능. 또 펠렛을 조절할 수 있는, 양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, 다음에는 고구마 쏠 수 있는 기능. 고구마 통이 따로 있고요. 이 댐퍼라고 해서 열을 빨리 빠지나지 않게끔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. 식당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불 조절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. 있지죠? 예, 예, 예. 아까 오고 나서 사장님이 장작 하나 넣으셨잖아요. 예, 예. 연기 하나도 안 나네요. 예. 지금 하나 넣어볼까요? 네, 예, 그렇게. 예. 이게 무슨 위치로 연기가 안 나요? 원래 연소를 하게 되면 연기가 나야지 정상인 건데. 이게 거꾸로 타는 난로라고 해서요. 바깥에서 좀 빨아당기는 그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모터가 빨아들이는 힘으로 해서 연기가 안 나오는 거죠. 그리고 공기가 정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 실내 공기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칸을 이렇게 두 군데를 막아서 그 열기와 매연이 그렇게 담을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어요, 연통으로. 그래서 열이 빨리 손실이 안 되고 여기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. 이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네. 한 달 정도 쓰시는데 어느 정도 나무나 이런 비용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? 펠렛은 하루에 한 포 정도, 7,000원에 들어가는 한 포 정도 사용이 되고요. 네. 나무는 한 달에 한 10만 원? 요즘 참나무 값이 얼마예요? 35만 원이 한 차에. 한 차에? 한 차에. 아, 되게 저렴하네요. 이게 왜 저렴하냐면 몇 번을 가로막아서 빨리 못 빠져나가게 해서 그래서 난로가, 나무가 절감이 되는 난로예요. 그럼 뭐 기존에 뭐 기름 보일러나 이런 것보다 훨씬 싸네요. 그죠? 그렇죠. 전기 보일러는 또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또 없을 거고. 네. 그럼 오늘 그 난로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. 네. 난로는 저 밑에 가서 공장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사장님 작업장이신 것 같은데. 네.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이 철판 한 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군데로 나눠서 저기 해가지고 이걸 가운데 붙이는 겁니다.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로막으면 여기서 불이 타면은 요리 요 구멍으로 내려갑니다. 요 구멍으로 내려가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그런 원리로다가 만드는 거겠습니다. 이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. 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.
이것이 펠렛 연속이에요.
이게 완성품입니다. 외부에 예. 그 연통 끝부분에 이제 팬 설치를 해야지 더 좋다고 하셨는데 예. 그 왜 그런 거예요 원리가? 내부에 연기가 안 나오고 나무도 짙게 타고 또 열도 많이 뺏기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. 팬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전장치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저도 이제 캠핑이나 이런 데 다니면 화목난로 같은 거 써보면 갑자기 연기가 역류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안전사고에도 또 예, 좋죠. 좋죠. 예. 이거 어떤 분들이 많이 사가세요? 뭐 기농에 쉬는 분, 그리고 거실에 저기하고 학원도 사가시고 식당, 또 사무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가요. 아무래도 유지비가 적게 들어서 그런가요? 예, 유지비는 한 5천 원 잡으면 될 겁니다. 5천 원도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. 하루에요? 예. 이게 100년 난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100년을 쓸 수 있어요? 사용하시는 분이 겨울 같으면 불을 때서 괜찮은데 비수기 때 이제 여름이나 그럴 때 이 속 안에 기름칠 좀 해주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은 100년 이상을 쓸 수 있게끔 해놓은 난로입니다. 선생님께서 손재주가 좋으셔서 이것저것 또 발명가시잖아요. 나중에 또 난로 말고도 또 농촌 생활, 시골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기계나 이런 것도 또 촬영하러 올게요. 예, 그렇게 해서요. 알겠습니다. 추운데 건강 유념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